안녕하세요. 박다민의 텃밭 농장입니다. 제가 오늘은 홍매실을 따라왔는데요. 홍매실이 아니고 황매실입니다. 홍매실을 따라왔는데요. 아니, 홍매실인 줄 알고 6년을 키웠는데요. 홍매실이 아니고요. 황매실을 따겠습니다. 이 황매실도요. 청매실이나 황매실이나 수확 시기가 모두 다릅니다. 얘는요, 제가 홍매실을 심어달라고 해서 홍매실을 심으셨다고 했고요. 이 나무가요, 줄기가 빨갛고 또 저기 꽃도 일주일이나 늦게 피고 꽃도 빨간색으로 피고 그랬거든요. 그랬는데 이게 홍매실이 아니고 황매실이랍니다. 무슨 종류인지 나무도 엄청 크게 자라요. 막 이거 1년에 한 번씩 잘라줘도 크게 자라고요. 이 매실이 이렇게 살구만 해요. 커서 좋은 건 좋은데, 응? 커서 좋은 건 좋은데 이렇게 묘목을 한번 잘못 심으면요, 지금 6년을 제가 허송 세월에 한 거잖아요. 이렇게 커서 좋기는 해요.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매실 장아찌를 담든 매실 청을 담든 지금 시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. 지금 담아야지 물르지가 않아요. 지금 조금 지나면 이제 물러서 방금 주가 됩니다. 일단은 이 과육이 커서 마음에 들고요. 지금 이런 걸로는 장아찌 담고 청 담기에 딱 아주 알맞아요. 알맞고요. 지금 날씨가 더워가지고 휴대전화 온도가 자꾸 높아져가지고요. 제가 영상 찍을 수도 없고요. 지금 담으실 분들은 빨리 서두르셔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날씨가 더워서 휴대전화 온도가 조금 올라가서요. 영상도 찍을 수가 없습니다. 좀 더 있으면 물러서 먹지 못해요. 그리고 저희 매실은 달아가지고요. 벌레가 엄청 좋아해요. 벌레가 다 먹고 남아나질 않아요. 지금. 지금 빨리 담으셔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한참 맛있을 때 담는 게 적기입니다. 장아찌 맛있게 담으시고 청도 맛있게 담으셔서요.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.